여러 가지 기술 중에 세상을 발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들 중 하나를 뽑자면 스마트폰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 남들도 다 아는 거잘 썼죠? 근데 이거 뭐가 틀린 걸까? 뭐가 이상한 걸까? 이게 뭐를 고쳐야 될까? 그쵸.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맞아요. KT가 스마트폰의 선두 주자고 통신업계에 있으니까 좋아. 시카2 아이디님 별비전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세상을 발전해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세상의 발전에 가장 큰 변화를 준게 스마트폰은 말이 돼요. 근데 세상을 발전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남의 거 보면 웃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글을 두세 번 읽어도 이게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력서는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서 어떤지 프루프리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나는 이게 말이 편해. 이게 말이 편하면 이거가 큰, 나는 그리고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시카2아이디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아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원래 뭐라고 고쳐야 되죠? 세상을이 아니라 세상의 발전에. 그래서 이런 조사 부분은 내가 혼자 볼수 없으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되게 부끄럽잖아. 내가 쓴 이력서를 남한테 보여준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취업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왜? 야, 나 이거 30명한테 가서 물어본 거고, 돈 주고 다 프로프리딩 한 거고, 나이 이력서 한장 내오는데 3개월, 6개월 걸렸으면 남들한테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이거 어젯밤 했었는데. 아, 나 이거 지금 한 2시간 전에 했었는데. 그럼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줘. 부끄러워서. 하지만 자신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주 월요일은 이렇게 취업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전문가를 초빙하고 같이 방송을 할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여러분이 사실 저는 이 취업 방송을 통해서 그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너 어느 회사 가고 싶은데? 나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어디? 좋은데. 좋은데 어디? 남들 다 아는데 우리 아빠가 이름 알고 우리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뭐 유통을 하고 싶어, 마케팅을 하고 뭐 금융을 뭐 하고 싶어? 그럼 월급 많이 주는데.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준비하시면 다 떨어져요. 예전엔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너무나 취업이 잘안 되잖아. 그렇게 안 되고, 나는 정말 통신업계에 가고 싶다. 난 서비스업계에 가고 싶다. 난 마케팅에 가고 싶다. 이게 확실한 애들이 뽑혀요. 왜? 어차피 5만 명 중에 300명 뽑아요. 그러면 그 중에 준비된 애들을 회사에선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너처럼 그냥 대기업만 가고 싶은 애 뽑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못난 애가 아니라 너보다 더 잘난 아이들이 뽑혀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개피우이님께서 알차긴 한데 좀 내용이 가벼워요. 이 정도 실수하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시는데 내용이 가볍지 않으시려면 컨설팅 회사에 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방송은 대학교 4학년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있고 여기에는 경력직에 있으셔서 이력서를 안쓴지 이미 3, 4년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전문적인 방송을 원하시면 전문적인 장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실수는 정말 많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 다음 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아, 뭐 이렇게 길어. 이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을 개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라인 있어. 또 진학 시 이런 저의 적성과 맞는 과를 선택하여 전공에서 다양한 플랫폼이네요.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이거.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개발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과에서 배우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은 흑! 안 되죠? 저에게 매우 흥미있는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매번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보다 약간 좀 스토리라인도 있고 패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죠?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아, 네, 개피우유님 알겠습니다. 나 개피우유님 팬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개피우유님한테 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한 개피우유님한테만 한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고 나 개피우유님 잘 알아요. 이번 건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개피우유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쓰는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고 분명히 스토리라인도 있고 플랫폼 개발 회사 경험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 스스로 게임 페인을 인증한 건가요? 자. 저는 이력 자기소개서 서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왠지 몰라요. 전은 금지어예요. 이력서 서두에 전은 들어가지 않아요. 금지어예요.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싫어해요. 그냥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건. 그럼 나는은요? 나는도 안 써요. 그냥 안 써요. 그냥 전은을 서두 앞에, 문장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성격을 가진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이 문장 앞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은 뭐 이렇게 아니 그냥 나는 전 I am이 나오지 않아요. I am이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좋아한 성격을 가져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빼야 돼요.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모르셨다는 건좀 그래요. 이거는 전은은 안 쓰는 건 이력서의 한 1대 법칙이에요. 전은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럼 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해봤습니다. 진학씨, 이런 저의 적성과 맞는가를 선택하여 게임을 개발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플랫폼과 컨텐츠 개발은 이런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걸 말로 풀면 되게 무식해 보여요. 이런.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계속 중복되면 글의 수준이 낮아지고 말의 수준도 낮아져요. 그런데 나는 평소에 이런을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다 보면 나는 몰라요. 그래서 프로프리딩을 받으셔야 돼요. 반복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시는데 왜냐면 할 말이 많은 애들은 600자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줄여서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말이 400자까지밖에 없는 애들은 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럼 회사에서 네가 할 말이 많고 머릿속에 들은 게 많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 많은 애를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 400자밖에 안 되는데 겨우 600자 맞춰온 애를 뽑고 싶겠어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뽑은 것보다 훨씬 더 역량이 큰 애를 데려오고 싶을 거 아니야. 볼게요. 요거 지워보고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지원 동기. 아,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 안 물어보는 회사가 설마 있을까? 지원 동기 안 물어보는 회사가 설마 있을까요? 없겠죠. 지원 동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자신의 강점과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좀 글씨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기업입니다. 항상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 니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야, 잠깐 봐라. 기다려봐라. KT 시장의 선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선구하는 기업에서 저 또한 그 일원으로 함께 선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 관리와 마케팅 부서는 그런 점에서 저에게 최선의 직무이고 그 안에서 저의 장점인 도전 혁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유지 자사 경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제 좌우명입니다. 몸에 맑히네. 느낌 안 좋다, 얘는, 그치? 이분 최소 국문학과인가 봐요. 이분 가정의학과. 존내 지루해요. 존내 지루하죠. 존내 지루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했죠?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로 시작을 해요. 제가 아니죠. 제가 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일까? 네가 만약에
너 자신이 지금 인사과 사람이야. 내가 인사과 사람이라서면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할까? 어려운 말에다가 그리 지루한 감이 있네요. 글 지루해요. 근데 그럼 선생님, 글이 지루한 건 저랑 이 그래도 저는 열심히 쓴 건데 왜 자꾸 지루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읽어서 지루하면 고치셔야 돼요. 글을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난 이거밖에 못해.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어서 뭔가 좀더 열정 있고 좀 산뜻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단어는 뭐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죠? 어떤 단어?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쵸. 선구자. 모르겠어. 선구자라는 말을 KT에다가도 붙이고, 나한테도 붙이고, 이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 싶어요.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KT 니네가 선구자다. 이것까진 좋았는데, 내가 또 선구하겠다. 그쵸. 약간 선구자라는 말이 좀, 한 번만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꾸 나오고 선구자가 지금 얘한테 키워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읽었을 때 선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가 선구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쓴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읽어보시고 남들한테 꼭 프로프리딩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유지자사 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지자사 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시험 보다가 제시카 씨? 오, 유지자사 경성. 한자로 쓸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 말을 모토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한자로 쓰실 수 있냐고요. 한자 잘하세요? 있을 유에 땅 지자까진 알겠는데. 괜히 고루하고. 이걸 써서 이득이 없어. 어? 이걸 써서 이득이 없어. 고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의 마무리에 그닥 연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열정도 안 느껴지고. 게다가 내가 진짜 이거를 통해서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도 못해. 그럼 굳이 이걸 왜 써놓냐는 거지. 글도 지루한데. 실제로 말하면 진짜 이 글이 집에 가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정말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에 대해,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심 없어요. 네가 이 회사에 와서 내가 너한테 300만 원줄 테니까 너한 달에 500만 원 어치씩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너는 네가 하모니카 부는 걸 좋아하든 등산하는 걸 좋아하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가 있었고 어떤 업적이 있었고 그걸 우리 회사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너가 이걸 좌우명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 그러면 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난 혼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모호한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풀어서 성취와 업적 위주로 말을 써주셔야 돼요. 저렇게 말은 하겠는데 직접 써봐. 그쵸, 물론. 여러분 직접 써보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직접 써보셔야 돼요. 아, 너무 많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하나. 나의 강점 하나. 나의 강점 하나를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 그 예문에 나온다. 내가 등산을 좋아해. 내가 히말라야에 갔다 왔어. 오! 야, 이건 좀 특이해. 야, 히말라야에 갔다 온건 우리 국민의 나라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히말라야 갔다 왔습니다. 어쩌라고? 내가 너 히말라야 갔다 온거 읽고 와, 얘는 정말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대단한 아이구나라고 내가 생각해 주길 원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면접 같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히말라야 키워드 잡고 히말라야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히말라야를 갔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뒤에 말을 읽기가 힘드니까 히말라야 정복을 하면서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히말라야 갔다 왔다는 거 증명 안 해도 나는 이미 갔다 왔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히말라야 정복을 통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뭔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난 솔직히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말라야 정상 뭐 2,300m에서 고나 2,300m 뭐, 나 말이 안돼 이거. 2,900m에서부터 제가 느꼈던 고난은 제 인생 최대의 뭐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서 그 성취감을 맛봤고 그 일을 제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갔다 왔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가서 겪었던 일을 잡아서 얘기하면 더 구체적이고 히말라야 갔다 온 것도 다 증명되는 거지. 지원 동기를 저렇게 아, 나 지금 지원 동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강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강점. 이 부분은 방금 거 자기 강점이에요. 저는요, 매출액 1조 인사과에 있는데요. 자소서 잘안 봐요. 우리도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잘안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건 있어요. 자소서 너무 많아서 안볼수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가 제대로 준비 안된 아이들이 면접은 잘 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면접 보기 전에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고치고 이것저것 하면서 면접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내 면접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면접관들 잘안 봐. 그러니까 대충 써놓고 그럼 면접은 잘볼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영어 알려주던 분인가요? 네, 저 영어 알려주던 분인데 매주 월요일은 취업방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들어볼게요. 아,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들어봐봐, 이것 좀. 자, 1번 지원자입니다. 음성 파일을 가져왔어요? 음성 파일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부족한 게 많은 친구예요.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많은 친구인데, 뭐가 부족한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카 누나,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 음성 파일 듣기 전에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물론 4학년 분들은 이런 프로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1, 2학년 분들, 아니면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 이런 프로가 진행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쩌면, 제 생각엔 그래요.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그쵸? 발버둥 쳐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송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취업하기가 고시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짜잘한 것까지 정말 이메일 주소까지 고쳐서 가보자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취직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4학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1, 2학년들은 저 아직 멀었는데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분들한테 야 취직이 진짜 니들이 신문에서 어렵다 어렵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전그 의식을 좀 깨주고 싶은 거죠. 미리 준비하고 맨날 놀지만 말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여행도 가고 해외 연수도 가보고 인턴 직도 알아보고 아시겠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1분 스피치입니다. 1분 스피치예요. 이건 면접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1분 스피치라는 건 1분 거의 자기소개나 같아요. 자기소개. 그러니까 아까 그 600자 자신의 강점 있죠. 그걸 거의 자기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소서에다 꼼꼼히 썼던 걸 만약에 면접에 가시게 되면 거의 그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제가 이걸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이걸 말씀 안 드렸네. KT에서요. 이런 걸 만들었대요. 올레 케이팝 스타처럼 케이 올레 팝 스타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학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직업 잡 페스티벌인 거야. 그러니까 KT가 이번에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 오라 그래. 무작정 서류 없이 와요. 올레 팝스타인가? 와가지고 자, 나랑 면접관이랑 얘기해. 5분씩. 오, 5분 얘기해보니까 자네 인성 괜찮네. 그러면 서류 통과 없이 바로 면접 인성으로 갈수 있대요.
인성으로 바로 가실 수 있대요. 올레스타케이. 맞아, 맞아. 올레스타케인가 그렇대.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때 이런 거 좌빼어나 이런 거 있으면 막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누나, 거기 5,000명이나 와 있는데 3명 뽑아요. 그 가면 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학교 4년 동안에 좌빼어, 그러니까 직업 박람회를 한 번이라도 가보내와 안 가보내는 천지 차이에요. 인생 경험이에요.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하면 그 이후의 준비 과정들에서 이미 폭넓게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보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붙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저 가봤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갔다 와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말 못한 게 뭐가 있더라. K 올레스타 오디션이래. 합격하면 서류 면접 제외한대. 아,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말 잘한다고 파는, 말 잘한다고 너를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특이한 경험을 가진 사람 위주로 뽑아준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학벌, 영어 점수,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서류 전형까지만 통과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특이한 경험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성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시면 인성을 봐요. 인성은 따로 준비하시죠. 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1차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KT는 영어 점수 안 봐요? 학교 성적도 안 봐요? 오! 가기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서류 전형에서 까다롭지 않게 구는 회사들은 그다음 면접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 그래야겠지. 다들 쉽게 들어오니까. 대학교의 스마트 캠퍼스화에 따른 대학 측과 학생 층의 입장을 대변하시오. 우르사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마트 캠퍼스화. 캠퍼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컴퓨터화되고 다 온라인화되면서 대학 측과 학생 층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네가 PT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요? 취업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요. 취업 스터디를 하셔서요. 5명, 4~5명 정도가 모이셔서 KT 본체에다 다른 회사 본체를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